그러니까 저처럼 계속해서 우리 고객님 같은 경우에 지금 거의 20년 동안 계속해서 아이록만 해왔지 어떤 일반품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래도 머리는 손상이 없다라는 거죠. 조금 귀찮더라도 내가 조금 더 귀찮더라도 반갑습니다. 열펌킴 머만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고객님요. 펌을 하실 건데 제가 지금 아쿠아 프로틴 A로 샴푸하고 나왔습니다. 나온 상태에서 이렇게 예쁘게 디자인 커트도 했어요. 예쁘죠? 네. 자, 이 상태 여름머리 요즘 트렌드죠? 요즘 펌. 네. 이렇게 해서 또 한번 시작해 볼게요. 그래서 모발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저는 여기 보시면 P2가 있어요. P2에다가 아쿠아 프로틴에 요번엔 두 펌프 넣었어요. 머리가 짧으니까. 네. 이렇게 해서 모발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도포할 거예요. 자. 그냥 어떻게 한다 했어요? 젖어 있는 상태에서 아쿠아 프로틴 A 두 펌프 넣어서 지금 이렇게 도포하고 있습니다. P2에요. 자, 전처리 없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객님 모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니큐어도 정기적으로 하고 계세요. 그런데 저는 아무런 어떤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전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P2에다가 아쿠아 프로틴 A 두 펌프만 넣어서 전체적으로 도포하고 있습니다. 자, 열처리 10분 하고요.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자, 열처리 10분 하고요.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했습니다. 열처리 10분 하고요. 지금부터 저는 2차 연화 들어가실 거예요. 근데 원장님들께서 이렇게 하면 귀찮다. 네. 무슨 얘기냐면 10분 하고 나서 또 발라야 돼? 이래서 뭐 여기서 이대로 그냥 20분, 30분 방치하시면 환원제 역할은 이미 끝났고 머리만 손상이 돼요. 조금 더 좋은 약을 해주고 싶잖아요. 이럴 때는 저처럼 그냥 또 한 번 걷어내고 신선한 펌제를 집어넣는 게 넣어주는 게 더 건강하게 저희가 연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부터는 P1 네, P1이에요. 계속 주기적으로 염색을 펌을 해왔지만 저는 P1 강곱슬 펌제를 쓸 거예요. pH 9.5짜리요. 여기에 지금 보시면 이렇게 파워 또 여기 오일 네, 저희 오일하고 이렇게 해서 믹스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 저어주신 다음에 보시면 앞전에 도포했던 펌제를 걷어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그러면 네, 어때요? 그 매니큐어했던 그 매니큐어들이 벗겨지고 있죠? 네,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재도포. 지금 pH 9.5짜리로 하는데도 머리는 무너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5분 방치하고요. 또 그 다음에 깨끗이 헹구고 나와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샴푸실에서 3차 트리플 연화를 보고 있습니다. 감수하셔서 이렇게 지금처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각질을 또 곱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세척하고 저희들 여기서 클리닉 들어가겠습니다. 깨끗이 하신 다음에 에폴리를 분사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빗질 깨끗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엔 휠을 도포했어요. 휠을 도포하고 네, 수분 단백질을 보강을. 자, 또 3번 마스크 들어가겠습니다. 네, 3번 마스크. 예, 손상이 심한 부분 먼저 도포하시고 네, 또 빗질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빗질을 많이 해주시면 모수질을 따라서 예, 단백질이 많이 들어가요. 잘 들어가요. 네, 네, 이렇게 해서 골고루 빗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 저희 피카에 있는 케라틴 핫 오일을 믹스하겠습니다. 해서 도포하겠습니다. 하여튼 핫 오일까지 저희 클리닉 4단계로 해서 클리닉을 했어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가볍게 해놓은 다음에 나와서 와인딩. 네, 샴푸실에서 제가 트리플 연화까지 하고 나왔습니다. 나온 상태에서 폴리필 마스크 오일을 테크닉을 했어요. 이 상태에서 요즘 길 마스터의 요즘 펌 이게 딱 맞는 세이지 하죠. 요즘은
그래서 제가 비밀하고요. 네이버는 다운펌으로 지금 다운펌으로 돌려놨어요. 이런 영상에서 이 부분만 볼륨을 줄여주면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스피커를 가지고 아이로폼이고 아이로폼이 올바다 천만원 메시지. 굉장히 예쁘고 좋아요. 우리가 디자인을 못했다라는 얘기는 안 하시고요. 올바다 근데 절대로 좋지 않습니다. 볼륨 주기에는 이렇게 좋은 형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아이로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로폼이 굉장히 예뻐요. 지금 16mm로 제가 와인딩 하고요. 16mm 뿌리를 살리고 16mm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준비 끝났습니다. 네, 두 번째 16mm로 살려볼게요. 16mm로 뿌리 한번 제가 볼륨을 주고 싶은 부분만 9mm로 와인딩을 하시면 조금 기다려주시면 이렇게 굉장히 나왔죠? 흐름 흐름 주시고요. 그래서 두 번째 판에 끝내겠습니다. 세 번째 판에 세 번째도 제가 지금 9mm로 와인딩 할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뿌리는 살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16mm로 뿌리를 이렇게 살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쭉 빼세요. 이 상태에서 19mm를 가지고 바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한 뜸 정도 수분이 건조되고 나면 네, 이렇게 와인딩이 돼요. 그러니까 요즘 컷, 요즘 펌 뭐 대세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또 머만들 따라서 하시면 또 그렇게 저희가 줌마 스타일에 있어서도 예쁜 컬이 생기겠죠. 지금 세 개 했어요. 네 번째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네 번째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16mm로 이렇게 뿌리를 한번 45도에서 눌러주시고요. 45도에서 뿌리를 살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예, 90도 각도에서 쭉 빼주세요. 이 상태에서 19mm 길죠? 19mm를 가지고 바로 제가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빗으로 한번 수분을 한번 날려주시고요. 자, 빗을 아이롱에다 딱 대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수분이 한번 건조가 되고 나면 네, 이렇게 끝이 잘 올라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이 상태에서 쭉 빼시면 돼요. 지금 네 개 했어요. 자, 다섯 번째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자, 뿌리 한번 살리고요. 22mm로 와인딩 들어갈 거예요. 자, 이렇게 빼시고요. 22mm입니다. 길죠? 22mm로 이렇게 잡으시고 자. 제가 볼륨을 주고 싶은 부분만 정확하게 볼륨을 주시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줌마 스타일도 굉장히 세련되고 우아하고 아름답습니다. 네. 지금 마지막 앞쪽이에요. 헤이스라인 여섯 번째 들어가는데 이 부분도 너무 가라앉는 게 싫다 하면 이렇게 살포시 네, 16mm로 한번 뿌리 살려주시고요. 22mm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앞쪽에 저는 지금 아이롱이 거의 끝났다고 봐요. 네, 뒤에 백포인트하고 옆에 사이드 하나씩만 하면 되겠죠. 지금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로 해서 앞쪽은 끝냈어요. 자, 백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제는 백파트예요. 백파트 제가 할 건데 이번에는 수분이 좀 어느 정도 건조가 돼서 보이세요? 폴리로 분사를 이렇게 하실 거예요. 네. 자, 폴리를 분사를 하시면 수분 조절도 되고요. 또 윤기 있고 조금 더 탄력 있는 컬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들이 수분이 날아갔을 때 물을 분사하는 것보다는 폴리를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드려요. 자, 이 상태에서 16mm. 자, 16mm로 이렇게 해서 살려주세요. 이 상태에서 19mm로 제가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렇게 해서 끝이 다 들어갔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해서 뒤에도 한 개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판넬도요. 16mm로 제가 뿌리를 이렇게 살릴게요. 45도, 45도, 그 다음에 90도. 그 다음에 수분 쫙 날려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19mm 쫙 길죠? 19mm를 가지고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잡으시고요. 이렇게. 어때요? 조금 기다리셨다가, 네, 이렇게 하시면, 네, 그냥 머리카락이 머리카락 사이로 쏙쏙쏙 빠져나와요. 빗살하고 머리카락 사이로. 자, 이렇게 해서 19mm를 해서 두 개 백파트는 끝났어요. 자, 이 상태에서 나머지 부분들은 제가 22mm로 그냥 뿌리 살리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백파트 세 번째 판넬은요, 그냥 제가 22mm로 하려고 했어요. 근데 약간 보니까 조금 짧아요. 그래서 19mm로 와인딩 들어갈게요. 여기서부터는 제가 어떻게 해요? 뿌리를 살리지 않고 그냥 빼겠습니다. 지금 백파트도 3개 했습니다. 그 다음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백파트 나머지 부분들은요. 자, 그냥 뿌리 안 살리고 제가 그냥 자연스럽게 19mm로 이렇게 와인딩. 이 부분은 어때요? 네이프 부분에는 저희가 굳이 웨이브를 넣을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해서 끝낼게요. 그러면 자, 앞쪽에 제가 6개로 와인딩이 끝났고요. 뒤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죠? 11개예요. 양 사이드만 하면 아이롱 끝나요. 자, 우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측은요. 자, 우리가 이 부분을 제가 볼륨을 많이 살리다 보니까 이 부분은 굳이 그렇게 이렇게 뿌리 빵 살려놓으면 어떻게 돼요? 더 볼륨감이 더 많이 커지겠죠. 그러면 제가 하려고 했던 부분의 의미가 사라져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오히려 저는 다운을 해서 자, 22mm예요. 22mm로 하나만 마를 거예요. 하나만 와인딩 할 거예요. 자, 여기도 그렇게 강한 컬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네. 자, 요렇게.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좌측도 자, 지금 22mm예요. 22mm를 가지고 이렇게 수분 조절하시고요. 여기도 강한 제가 이렇게 강한 컬을 원하는 게 아니라 옆부분은 그냥 살짝만 볼륨을 주시면 돼요. 그래서 짠! 벌써 다 끝났어요. 피카는 이게 길다 보니까 얘를 어때요? 옆 사이드를 길게 옆 백사이드까지 다 잡아서 한 번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짧은 아이롱이다. 그러면 어떡해요? 여기 잡아야 되고 또 여기 잡아야 되겠죠. 근데 피카는 그게 아니라 저희가 펌을 하면서도 원장님, 그 고객님들하고 저희하고도 또 약간 시간 싸움도 하고 정확하게 아이롱을 또 하셔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이 피카의 롱 아이롱으로 이렇게 잡고 그냥 한 번에 잡아서 네. 이렇게 하면 딱 끝나요. 네, 그럼 완전 디자인이 끝난 거예요. 자, 전체적인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인딩이 끝났는데요. 앞쪽에 제가 6개로 와인딩을 했고요. 뒤에는 5개. 그럼 11개죠. 사이드에 1개씩. 그죠? 해서 11개, 12개, 13개를 해도 와인딩이 끝났어요. 나머지 부분들은 제가 어떻게 했나요? 다운펌을 했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또 예쁜 모습 한번 또 결과치 한번 보여드릴게요. 중화 후에 하이 프로틴 단백질 샴푸로 샴푸하고요. 폴리필 마스크 오일로 해서 리페어 크림까지 했어요. 뿌리 많이 살았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또 완전 건조하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윗부분만 제가 지금 컬을 잡아놓으니까 밑에 부분은 어때요? 자연스럽죠? 자연스럽게 이렇게 들어가죠? 네, 이런 펌이에요. 자,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자, 완전 건조하고 있습니다. 네,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은 이렇게 다운 시킬 거고요. 네, 자, 이 상태가 됐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예쁘죠? 네, 이렇게 해서 이 상태에서 우리가 아이롱 펌을 하시면서도 또 요런 트렌드로 또 해보시면 네,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객님 마음에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또 우리 20년
고객 단골 손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서 또 마무리하고요. 또 예쁜 사진 찍어서 많이 올려드리겠습니다.